약혼식 테이블 나오는 대로 이모가 갖다 달라고 해서. 아, 그래? 차 갖고 왔어? 네.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아요? 잘 돼야지. 새파란 조카는 팔려갔는데 지 혼자 남아봐라. 할머니, 여성학자들이 그 얘기 들으면 난리 나요. 여자가 무슨 진열대 물건이냐고. 그런가? 맞아. 요즘은 여자들 세상이지. 할머니, 응. 엄마네 새 아파트로 이사 들어가게 하세요. 뭐하러 집 비워둬요? 저도 가봤는데 싹수리한 집 사가지고 너무 좋던데요? 네 맘은 그렇지만 이짝 맘은 어디 그러냐? 이미 사놓은 집 이제 와서 다시 팔아요? 그 정도는 받아도 돼요, 제 생각에도. 몰라, 얘기해 볼게. 참, 그저께 와서 저녁이랑 해놨다며. 그냥 몇 가지요. 단한 가지라도 어디냐? 네 이모 봐라, 손에 물한 방울 묻히는 거 봤나? 이모도 막상 닥치면 잘 해요. 눈으로 다 봐뒀다가. 그럼 다행이지만 넋은 판이 달라. 무늬만 여자. 무늬만 여자래도 다섯 살 연하가 좋다고만 하잖아요. 이 콩꼬풀이 쉬웠거든. 뭐 문자? 네. 에휴, 부용화 무녀가 바로 낳아준 생모인지도 모르고.